안녕하십니까. 스픽스 딥톡 시청자 여러분, 송영길의 심층대화. 오늘은 군사외교 전문가인 김종대 전 국회의원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매일매일 아침마다 뉴스가 쏟아져서 정말 따라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예. 여러 가지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로 지금 주가가 무너져 내리고 있고 시총 2,000이 좀 무너졌고요. 2,400선까지 떨어졌습니다. 무너져 내리고 있고 지금 환율은 1,400. 외평채 기금까지 끌어다가 지금 세수교 손을 이제 방어하겠다 이러고 있는 판에 1,400 이상의 지금 고환율 시대가 되고 있어서 큰 걱정이 큽니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지금 자영업자들은 거의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 경제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준비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트럼프 시대를 준비한다고 태능 골프장에 가서 이 민폐 끼치고 교통체증 일으키면서 골프 연습이나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모든 국민들이 정말 한심한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딥톡은 김종대 의원님을 모시고 두 파트로 나누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현안 문제, 국내 현안 문제를 보고 두 번째는 트럼프 체제가 이제 행정부 인선들이 쭉 되고 있는데 트럼프 정책이 어떻게 우리나라 경제 안보 상황에 파도로 다가올 것인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일들이 많았죠? 오늘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침부터 아주 숨가뻐습니다. 명태균, 김영선 씨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뭐 저녁 때 결과 나올 것 같고 김혜경 여사의 선거법 위반 150만 원 판결이 났고요. 이준석 국회의원이 최근 논란이 된 명태균 간의 그런 녹취 관련해서 귀국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검법이 이제 김건 여사 특검법이 통과되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일단 명태균, 김영선 구속영장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발부가 되겠죠? 예. 뭐 이게 이제 녹화 방송이니까 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구속돼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지금 이 구속을 둘러싸고 상당히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명태균 씨의 변호인인 김소연 변호사가 거침없이 폭로전을 하면서 이준석을 저격했어요. 이준석 의원은 이렇게 하면서 뭐 명태균 변호인 거의 관심이 없고 이준석 저격에 오히려 대통령실과 교감을 해서 논개 작전으로 이 대통령실로 향하는 공격을 이준석으로 돌리려고 그런 건가요? 예, 그러면서 또 대통령 부부도 수사받아야 된다는 얘기까지 덧붙였고 그것도 지상파 MBC 나가서 이러니까 김소연이 직접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명태균 본인도 그랬잖아요. 대통령 부부 조사가 되지 않는 한 자기에 대한 유죄의 증거가 확정이 안 될 것이다. 완성된 스토리가 아니다. 예, 같은 논리에서 김소연 변호사는 이틀 전에 MBC에서 대통령 부부 수사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종잡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원래 완전히 그분이. 저기 시한폭탄이 하나 나타났어요. 신선이랑 김소연 변호사 잘 아시겠지만 박범계 국회의원한테 공천을 받아서 대전 시의원이 됐다가 뭐 논란이 돼서 탈당하고 지금 그쪽으로 가신 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또 이준석 대표 시절에 또 징계를 받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준석을 저격했고, 저격했고 이래가지고. 이제 여러 당을 거치면서 그냥 가는 데마다 그 평지풍파를 일으키는데 이번에 변호인도 서로 맡겠다고 여러 변호인이 달라붙었는데 어쩐 일인지 김소연 변호사가 떡하니 이제 선임이 되고 나가지고 맞는 순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며칠간이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합니다. 그리고 그 김소연 변호사로 인해서 이준석 의원이 참전하는 양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일단 영장부터 뭐 영장 금방 보셨죠? 영장을 보면 영장 내용이 소위 말한 쪼개기 수사. 이재명 대표나 송영길 같은 경우 쪼개기 수사나 붙이기 수사입니다. 별건을 붙이는 수사인데 자기들이 필요한 뭔가 김건희 씨나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사건이나 여권 관련이 나오면 다 쪼개기 수사해서 중한 것은 수사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약한 걸로 수사하는 이걸 우리가 백신 수사라고 그럽니다. 백신 수사. 그래서 예방 주사용 수사를 한 게 아니냐. 즉 지방의원 출마자로부터 1억 2천만 원씩 2억 4천만 원 받은 것. 그다음에 김영선 씨 월급 뭐 반띵 해가지고 뭐 7, 8천만 원인가 그 16회에 걸쳐 받은 것. 딱 두 가지만 적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뭐냐. 이 내용을 보면
피의자는 국민의힘 당대표, 대통령 후보 부부와 친밀한 관계로 주장하고 주변의 일을 과시하여 김영선 공천과 관련해 세비를 교부받았다. 즉 과시했다 이런 것만 나와 있지. 이 당대표나 대통령 후보 부부와 공모해서 공천 개입을 했다. 뭔가 이러한 이런 그 범죄 사실은 전혀 적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구속영장대로라면 대통령 부부도 피해자예요. 피해자로 되어 있습니다. 예, 명태균한테 그렇지 과시당한 뭔가 사기하는데 예. 배경으로 이용된 피해자로 이렇게 적시났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이 완전히 이 법 기술자들의 아 저는 이 법 기술자들의 이런 어떤 그 현란한 어떤 신공을 보면서 김건희 여사의 존재감을 느낍니다. 이게 바로 김건희 여사가 과거에 정대택 회장을 비롯해가지고. 아, 예. 수없이 많은 사람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한 바로 그 수법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정말 자기들이 가해자면서 자기가 피해자가 되고 네.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서 구속시키는 놀라운 신공이죠. 예. 그래서 어김없이 이번에도 김 여사가 법적 카르텔을 장악해서 이 펼쳐지는 이 패턴은 지금까지 그 저 수없이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네. 그 수법 그대로다. 그다음에 그 저 공직선거법하고 이 저기 정치자금 공천 개입 이런 문제들은 한 사건의 표리 관계를 이루는 것이지 이렇게 분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쪼개 놓는 법 기술이라는 거죠. 명태균 씨가 구속을 감수하고 아마 서로 간에 이제 플리박인 같은 게 됐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근데 실제 구속되면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예, 예. 과연 믿을 수가 있을까? 아. 자기 희생양으로 죽지 않을까? 그래서 예. USB에 넣었다 숨겨놨겠죠. 예, 그 부분도 아, 여지를 남겼는데 이제 본인은 뭐 기억이 안 난다 또는 없다 그러다가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이거 언론에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언젠간 기억이 날 수도 있다. 아, 이렇게 해서 또 여지를 하게 명태균 씨가 구속되기 전에 나오고 통화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어요. 아, 그래요? 네, 통화는 어. 아, 나는 아직 믿을 수가 없어 안 했는데 어. 진짜 공익제보자로서 싸울 의지가 있다면 네. 도울 의사가 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의사는 전했습니다만 아마 자기가 속았다 많이 당했다고 생각하면 연락이 올지 모르죠. 정말 싸울 의지가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 근데 그 싸울 의지의 경계선을 넘지 않는 이유는 지난주까지도 확인해 보면 여전히 김 여사를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걸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그러나 집착을. 이제 USB로 다 숨겨놓고 최후의 카드로 쓰려고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의 그 기자회견 어떻습니까, 내용이? 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자회견인데, 네. 그 2주 전에 그 민주당이 대통령 육성 파일을 공개한 게 아마 7일인가 그렇죠. 네, 네. 아, 6일인가 7일인가 그랬는데. 네. 그때 이준석 대표한테 다 뒤집어 씌웁니다. 대통령실이. 네, 네. 그때 이준석 대표가 한번 격노를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자기도 다 깔 수 있다는 이런 말들을 주변에 흘리거든요. 네. 그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언론사에는 두 가지 시각이 있었습니다. 이준석 파일이 있다, 없다. 네. 네, 그랬는데 오늘 기자회견은 그 파일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해 준 거죠. 그렇죠. 네. 자기도 가지고 있다. 갖고 있다. 상황이 되면 다 깔 수 있다. 깔 수 있다. 그리고 몇 개 뒤져보니까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준석 파일은 존재한다. 네. 이 신호를 용산에 일단 발신했다는 게 의미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어떤 조건을 걸은 거거든요. 네. 아, 그래서 여차하면은 이걸 그 검찰에도 제공하고 네. 또 더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는 예고를 한 셈이고요. 자기도 참고인 조사 받으러 갈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사태가 의회 방향으로 이게 진전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에 아주 석연치 않은 행보를 보이다가 이제는 뭔가 마음을 정리하는 쪽으로 돌아설 수도 있겠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준석도 정치로 생존하려면.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온 김소연 변호사가 사실상 명태균을 변론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윤석열의 공천 개입을 확인시켜줬잖아요. 예. 그리고 스토리를 완성시켜줬어. 완벽하게 보강준 거로. 다 해줘. 선행자백이라 그럽니다. 예, 형사소송법상. 예. 선행자백으로 증거를 확인시켜줬고 시켜줬고 그다음에 명태균 강혜경의 녹취 그다음에 이준석의 진술 되면 거의 공천 개입은 이제 증명이 된 증명이 되고 있고 지난번에 유영아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격이었던 유영아 변호사가 공천 받을 때 대통령
비실장과 1 플러스 1로 합의된 그 네. 공천개입이 나와서 그 변희재가 얘기 많이 했죠. 변희재 대표가 왜 이걸 제기되지 않느냐. 이번에 정규재 씨도 이걸 지적했던데 이런 내용만 결합되면 100% 탄핵 사유입니다. 네. 열린 우리당을 돕고 싶다는 말 한마디 했다고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던 그 기준에 본다면 이건 네. 명백히 탄핵 정도 아니죠. 바로 윤석열 한동훈 이 검사가 특검 때 공천 개입 공관이 네. 이 개입을 친박 의원들 당선시키기 위한 공관이 개입 의혹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징역 2년 실형을 네. 살게 만들었던 그 당사자들이 바로 윤석열 한동훈 검사였습니다. 네.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거는 형사 바로 징역 2년의 구속 이상이던 사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니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 본인이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기준 본인들이 기소한 검사인데 그렇습니다. 예. 김혜경 여사 이 150만 원 판결을 심한 거 아닌가요? 아니 10만 3천 원 그 국회의원 부인하고 식상을 가지고 이렇게 예. 그런데 지금 저기 같은 비슷한 돈 집행이 명태균한테 준 500만 원 그렇죠. 예. 이런 500만 원은 죄가 안 되고 저 10만 원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김혜경 여사 150만 원 판결에 비춰본다면 네. 아이고 저런 이제 또 김건 여사 돈봉투 그러니까 사실 저는 또 예민하잖아요. 우리 김정대 의원 아시다시피 나 지금 전당대회 돈봉투 건으로 지금 몇 년째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러시죠. 예. 아니 이 돈봉투는 뭐예요? 그래서 내가 페이스북에 다 진짜가 나타났다 이렇게 썼습니다. 예. 아이고 진짜 돈봉투가 나타났다. 진짜 나타났어요. 뭐 선거 때 잘 봐달라고 준 돈이고 그렇죠. 과자값이라는데 그러면 뭐 밥값은 뭐 죄가 되고 과자값은 죄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또 옷값이라고 바꾸던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일회성으로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네. 뭐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다면 명태균은 한 100여 명의 수많은 조언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네. 그 100여 명한테 500만 원씩 다 쿠바나 컨테스 봉투에다 담아서 다 줬다는 말인지 예. 해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부수적으로 나온 게 명태균 씨가 그 윤석열 캠프에서 강연을 했다. 예. 예, 이것도 나왔고 또 함성덕 교수를 통해서 그 김 여사를 만나는 면접을 봤다. 예. 이런 뉴스도 나오는데 이런 저간의 사정을 보면은 과거에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가 예. 그 코바나 콘텐츠로 찾아가서 김여사 캠프에서 강의를 했거든요. 그때 하고 시점이 비슷해요. 비슷해. 같이 네, 아주 비슷한 시점. 좌우 양쪽 강사를 불러서 들었군요. 네. 그 외에도 많았을 겁니다. 네. 그럴 때 그 이명수 기자가 105만 원을 받고 나오거든요. 네. 아마도 시기적으로 비슷해 보이고 그다음에 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캠프로 불러들여 사설 캠프를 차린 거거든요. 네. 그 캠프가 공식 캠프를 지배합니다. 네. 이게 이제 김건희 여사가 대선을 통제하는 하나의 메커니즘인데 이번에 명태균 씨도 그와 관련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준석 씨가 그 김건희 여사한테 자신의 그 사건에 잘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런 내용이 입증이 된 건가요? 김성현 변호사의 주장인 거죠, 그거는? 사건에 대해서요? 어떻게? 자기 뭐 성접대 논란 그거 처리를 뭐 부탁했다 이런 게 나왔잖아요. 예, 지금 그 얘기를 김소연 변호사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장한 거죠. 네, 그런데 지금 김소연 변호사는 완전히 저기 그 보물덩어리를 건진 거예요. 명태균 파일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명태균에 대해서 증거 자료가 검찰에 제출돼 있는 그걸 열람하고 거기에 이제 휴대폰 자료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뭐 카톡 주고받은 것도 있고 지금 이걸 손에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저 럭비공처럼 튈 아주 예측불허 인물이 엄청난 칼을 손에 쥐어버린 건데 그 칼을 누굴 향해 휘두르냐? 우선 1번이 이준석, 그 다음에 대통령 부부입니다. 아휴, 좀 걱정됩니다. 또 그 어제 매불쇼 보셨어요? 어제 어떤? 이병준 기자라고 못 보셨죠? 그거 못 봤어요. 이게 지금 변희재 대표가 미국에서 나한테 텔레그램 메시지 보냈는데 이병준 기자라고 그 신의 소리 그. 신의 한수? 신의 한수인가 그분 뭐죠? 그분 신혜식인가? 신혜식인가? 거기에 일하는 기자 이병준 기자가 어제 매불쇼에 나와가지고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요? 여기 나올 사람들이 아닌데. 아닌데. 변희재 대표 추천으로 나왔는데. 아이고 나도 너무 웃겨가지고 이 양반이 한동훈 킬러라 그러는데. 한동훈 킬러인데. 한동훈의 최근 그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과 한동훈 부인 진은정, 그 장인 진영구, 그 엄마 아무튼 가족 전체 그 아이디 명의로
입에 담지 못할 김건희 예. 윤석열에 대한 비판의 글을 도배를 예. 했다는 거죠. 예. 거의 뭐 장해찬 페북에 따르면 진현구 이름으로 134건, 아. 진은장 이름으로 100건, 허이구야. 자기 모친의 이름으로 154건. 허이구야. 그래서 이게 난리가 났어요. 다음 예. 게시판에. 예. 이거를 이제 이병준 기자가 처음으로 이제 유튜브 방송으로 이걸 밝혔고 예. 그러니까 지금 다 스톱이 됐다는데 그래서 지금 한동훈 이 양반이 이 뭔가 바른 소리를 할 것처럼 쇼만 하다가 국민 눈높이 운운하다가 결정적 순간이 되면 꼬리 내리고 무릎 꿇고 깍두기 인사를 하면서 조폭 스타일로 예. 오야봉한테 충성한다 이런 예. 식으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예. 뭔가 뭐 제3자 특검 떠들더니 다 거짓말이고 정작 민주당이 3자 특검법을 내니까 자기들은 뭐 똘똘 뭉쳐서 뭐 윤석열 예. 기자회견을 찬양하면서 했는데 딱 이 건이 터진 거죠. 예. 야 이거 아, 여파가 그게 어떻게 이게 장애차 말한 살모사 정치의 그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도 제가 그 앞에 국민의힘 당사 앞에 갔는데 그 데모 오던 사람도 아이고 엄청나다 그랬더라 나하고 부딪혔어요 근데 네. 뭐 나한테 와서 막 나를 공격하던데 그래서 이게 거의 이게 회복할 수 없는 분열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이게 예. 글쎄 봉합돼 가는 듯 하면서도 또 분열이 되고 네. 예. 이제는 그 국민의힘이 이제는 어떤 그 하나의 공당으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하고 그렇습니다. 대통령 부부의 어떤 사적 방탄 기능으로 전락해 버리면서 한동훈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근본적인 모순이 지금 이 보수의 모순이 변희재 대표가 일관되게 지적해 왔던 것처럼 이 박영수라는 이런 타락한 특검의 그런 꼬봉들로서 이 윤석열과 한동훈이 그가 충성하면서 소위 말한 당시의 국민적인 적폐청산이라는 명분 속에 숨어가지고 자신들의 네. 야심을 관찰하기 위해서 태블릿 PC를 비롯한 증거를 조작해가지고 박근혜를 구속시켜서 아작을 냈잖아요. 네. 그때 200명을 구속시켜 5명이 자살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 주범들이 바로 윤석열 한동훈입니다. 근데 그자들이 다시 보수의 대표로 일종의 용역 깡패처럼 다시 고용이 돼가지고 정권을 잡아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를 하고 있으니 이거 이런 코미디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호 모순인 거죠 이게. 이게 겉을 보면은 윤석열 한동훈이 그렇게 네. 용역 깡패처럼 잡은 것 같지만 네. 사실 저는 그 뒤에 김건희가 예, 그렇죠. 잡았다고 김건희 봐요. 기획이죠. 김건희 기획이죠. 오히려 그거에 비하면 윤석열은 순진해 보여요. 그래요? 예. 사실 법조 카르텔을 운영해가지고 저기 자기 엄마하고 자기 방탄을 해온 게 벌써 10수년입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권력을 필요하고 있고 오히려 대통령 7일 날 기자회견이 끝난 이후로 김 여사 권력이 더 강화됐어요. 그렇죠. 네. 사실은 그때 기자회견은 대국민 사과하고 네. 이제 자중하고 절제하는 기자회견으로 이렇게 뭐 저 포장이 돼 있지만 방어할 게 많아지니까 김 여사는 더 장악하고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법조 카르텔을 원하는 이형국으로 엉뚱하게 끌려가가지고 결국은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한테 종속된 존재라는 걸 오히려 더 드러내는 전혀 역설적 상황이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보셨겠지만 11월 7일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은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실상 이 기자회견도 김건희 여사가 나가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했던 걸로 자백을 했고 자기가 자고 있는 동안에 자기 핸드폰으로 김건희 여사가 수십 명의 그런 카톡 그 메시지 답변을 하고 있고 뭐 전화도 하고 이러니까 이게 사실상 이 검사 사칭 가지고 놀라더니 대통령을 사칭하고 네. 대통령 몰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그렇죠. 스스로 뭔지도 모르고 자백하고 있는 저런 바보 같은 대통령의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정말 국민들이 아연실색했을 것 같습니다. 아연실색하죠. 이제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수록 김건희의 그 1인 권력은 더 강화된다. 이게 기정사실로 확인이 돼버린 거예요. 네. 이제 이렇게 또 국내 더 언급하실 게 있었나요? 예, 예. 국내 이야기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이제 다가오는 파고 미국 예. 대통령 트럼프 시대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퍼펙트하게 이번에 선거에 이겼습니다. 아마 공화당이 이 포퓰러 보트, 그러니까 일반 3억 4천만 원 일반 투표 수에도 이기고, 그렇죠. 아, 일렉토럴 칼리지라 해서 대의원에도 이기는 것은 20년 만에 처음이에요. 20년 만에 네. 처음이에요. 처음 있는 네. 일이고 처음 있는 일이에요. 상원 하원을 또 다 장악을 했습니다. 예. 거의 이제 트럼프를 막을 게 없어요. 없어요. 뭐 삼선도 할까 이게 농담으로도 할 정도로 지금 깜짝 민주당이 놀랬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원래 재선밖에 못 하는데 예, 예를 들면은 캘리포니아주 같은데 예. 거긴 민주당 텃밭 아닙니까? 네.
지금 트럼프 집권에 대비해 가지고 주의 그 연방 정부가 침해할 수 있는 걸 막기 위한 조례 제정에 서두르고 있다는 예, 거거든요. 그래 봤습니다. 막 이런 주들이 지금 반 트럼프 입법이 예. 이게 막 지금 또 난리가 아닙니다. 벌써부터 전쟁이 벌어졌어요.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우리나라는 당장 우리가 주가 떨어지고 지금 이 환율 오르고 아주 심각한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 트럼프의 파고 당장 예상되는 것은 뭐 방위비 당장 10억 달러를 뭐 100억 달러로 뭐 10배를 올려달라고 예상이 그렇죠. 되고 주한미군 감축 철수가 뭐 나올 것 같고 관세 올라주라고 할 것 같고 뭐 우리 반도체 회사들 미국 투자 보조금 없앨 것 같고 뭐 그다음에 중국에다 60% 관세 때리면 우리나라도 바로 또 간접 타격을 받고 여러 가지가 지금 파도가 몰려오는데 과연 이런 대비를 이 정권이 하고 있을까? 지난번 작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억나겠습니다만 파리에서 부산 2030년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사우디랑 경합할 때 5천억 이상의 예산을 써가면서 모든 5,700억. 장관, 대통령이 무슨 전방 외교론도 떠들고 다녔는데 결과를 까보니까 119대 29표였습니다. 예. 가만 놔둬도 29표는 더 남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아 그런 황당한데 그렇죠. 이번도 해리스가 이길 것이다. 다 폼 잡고 있었잖아요. 그거 알아요? 올해 8월인가 9월인가 그 순복음 중앙교회 초청으로 예. 트럼프 주니어가 왔어요. 왔어요. 예. 와가지고 그 간증도 했잖아요. 예. 대통령을 만나기로 했어요. 예. 들었어요? 예. 그런데 안 만났죠. 안 만났죠. 예. 아니, 그러니까 안 만난 이유가 두 가지겠죠. 일단 만나기로 했는데 안 만난 이유는 바이든 정부의 눈치가 보인 것 1번. 네. 그리고 주니어 트럼프급을 내가 대통령이 만나기는 좀 그렇다. 그렇지. 그래서 안보실장을 만나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서 안 만나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게 외교가 되는 건지 그 몰래 만날 수도 있는 건데 인포멀하게.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중요한데 그만큼 트럼프 당선을 예측 못하는 이 더듬이가 없는 이 멍청한 정부고 정보력이 없는 거고 저나 우리 이종도 의원이나 우리는 일관되게 저는 사실 몇 개월 전부터 유튜브 방송에서 트럼프가 된다. 아니 전 지상파 나가서 트럼프가 무난히 이긴다 그랬어요. 뭐 그렇죠. 더구나 미국 갔다 오셔가지고 갔다 와서 그거 갖고 저하고도 이 딥톡에서도 그 이야기를 불가피하게 이야기했는데 아 이거 대비해야 된다. 다 그렇죠. 그 대비가 결국 나왔습니다. 예. 그 뭐냐 태릉 골프장에서 골프샷을 날렸습니다. 예. 그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죠.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9월 25일경인데 국방위 국정감사 장면을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때 김용현 국방장관을 앉혀놓고 민주당 의원이 폭로한 게 있어요. 네네. 8월 24일 날 대통령이 성남 군골프장에서 골프 쳤다. 네. 그러느라고 예약된 손님들 내보냈다. 그런데 네. 그때가 부천 화재 사건 그 추모 기간이고 해가지고 이게 부적절하다 이 지적이 나왔을 때 네. 김용현 국방장관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 24일은 모르겠고 대통령이 골프 친지는 10년이 넘었다. 그리고 뭐 말씀하신 날짜 뭐 이런 데에서 대통령이 골프를 쳤다면 내가 옷을 벗겠다. 옷을 벗겠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해요. 와. 그러니까 한기호 의원이 맞아 대통령 골프 친지 10년이 넘어 와. 이래요.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내용을 보니까 8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증가죠. 저기 9월, 10월 오면서 빈도수가 점점 증가하다가 지금은 매주 내지 격주로 쳤어요. 11월까지. 그러면은 저기 뭐냐면은 이게 대통령은 절대 그렇게 뭐 10년 전 이후로 골프채 잡아본 적이 없다. 내 목을 걸겠다고 했던 놈들이 지금 입 싹 다물고 있습니다. 책임도 안 지고. 그것도 군 골프장이니까 국방부 장관 답변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이걸 8월부터 쭉 치던 기록들이 이제 나오니까 이게 제보가 많이 들어와요. 이것도 그렇죠. 교통 체증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태릉 골프장이고 앞뒤 팀 다 빼고 또 그런데 사실은 제가 군 골프장이 이제 그 저 비정규직이 많아가지고 그 국방부의 골프장 일반 노조 그 노동자들을 제가 정의당에 가입을 많이 시켰거든. 그 정보들이 많이 있군요. 그래가지고 내가 전국의 육해공공 골프장 노사분규에다가 저 뭐 국방부 일반 노조에다가 정의당 당원이 제일 많아. 아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속일 수가 없다고. 이거를 저기 지금 국방부가 모르는 것 같아요. 소나무당이도 가입시켜야겠네. 그렇죠. 이제 정의당 많이 이제 그랬으니까. 그래서 제가 몇 번 중재를 서준 일이 있는데 그리고 자세히 앉아서 다 들어요. 네. 아.
그랬는데 이 저 증언들이 요즘은 민주당으로 제보가 다 간 거예요. 네. 그때 알고서 물어도 그런 일 있으면 옷 벗겠다고 한 놈이 지금 국방장관이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 나오니까 이제는 골프 치는 게 무슨 뭐 국정에 필요하다 보면 칠 수도 있는 거지만 너무 빈도가 많아지니까 급히 내놓은 해명이 뭐냐면은 트럼프와 만나기 위해서 골프 연습하는 거다. 이렇게 해명을 한 겁니다. 대통령실이. 이런 아니 거지. 대통령이 골프 칠 수도 있지. 그러면 그거에 맞는 설명을 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마사지 하다가 네. 일이 커진 거예요. 한심하게 이럴 데 없고 동아일보 사설에도 오죽했으면 이런 거짓말을 하냐고 비아냥을 댔던데 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 파도에 대응하는 게 골프 연습하는 겁니까? 이 부동시 상태로 군을 면제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골프가 맞을까요, 이게? 아니 제대로? 부동시로 그 총도 못 쏘고 군사훈련도 안 되는 사람이 골프를 어떻게 칩니까? 근데 당구도 500 친다니까 칠지 모르죠, 또.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실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권위를 회복하려면 저 양시력 조사에서 국민에게 내가 밝히라. 내가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 또 공무원 검사 임용될 때는 또 시력이 정상이라고 또 돼 있고. 네, 검사 임용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군대 갈 땐 또 비정상이라고 돼 있고.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집요하게 파보질 못한 거예요. 그렇죠. 네. 아이, 우리가 집권하면 자보다가 강제 시력 검사를 반드시 해봐야 돼요. 그렇게 거짓말이죠. 좀. 네. 아이고 좀 아마 그 서울구치소 입소하기 전에 예. 그 시력 검사를 한번 꼭 받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대단히 궁금합니다. 예. 그 지금 김용현 장관의 태도가 확 바뀌었어요. 예. 나 깜짝 놀랐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뭐 누구야? 여인협 방첩사령관 둘이 무슨 차지철을 능가할 정도로 눈알을 보라리면서 국방위 국회의원들에게 대들더니 이번에 꼬리를 확 내렸습니다. 그 이제 이게 김용현의 뭐... 꼬리를 내린 걸 보고 얼마나 나 웃겼냐면 제가 김용현을 잘 알잖아요. 예. 제가 인천시장 때 아 17사단장 17사단장이요. 아, 그 관할이죠. 그 부천의 사령부가 그렇죠. 있어요. 우리 김포 인천을 관할하는 17사단장이어서 제가 우리 지역 방위협의 의장이 인천시장이니까 예. 방위협의 열매 같이 만나게 됐어. 그런데 그때 보면 권력자한테 정말 입안에 혀처럼 잘합니다. 그런데 예. 이번에 왜 이렇게 딱 꼬리를 내렸느냐. 뭐라 그랬냐. 우크라이나 파병, 참관단 파병할 거냐 하겠다고 막 그랬잖아요. 예. 전혀 결정된 게 없습니다. 아.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 이제 국방장관이 이제 제대로 이제 바뀌었네. 잘 몰라서 정청래 위원장 너무 스마트하다고 칭찬했는데 원래 그렇습니다. 정말 맞아요. 이 바람보다 빨리 눕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딱 돼서 우크라이나는 안 되겠구나. 그다음에 이제 민심이 이제 무너지는구나. 그러니까 그냥 바로 납작 엎드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분은 저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넘나들었고 네. 보수 정권이면 보수에 맞추고 진보 정권이면 진보에 맞춰요. 네. 그 합참 작전본부장 하던 시절에 사성장군 진급에 실패했습니다. 알죠. 부하 그때 익사했던 사건. 예. 지금 그거는 저한테 고발이 돼 있어요. 그렇죠. 제가 그걸 들춰냈다고. 그랬는데 그때 송영무 국방장관을 찾아가서 충성을 다하겠다고 청와대 말 좀 달래달라고 읍소를 합니다. 그랬는데도 검증에 걸려서 안 됐어요. 나우도 통한 적 있는데 그때. 아니 그렇고 정말 이런 분들은 조선 총독부가 오면 그냥 덴노 하이가 반자이 충성 천황폐 할 사람들이고 김일성이 오면 수령님 만세 할 사람들 아닙니까 전부 다? 아 팔색조조 아니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대단히 위험한 인물이에요. 네. 어떤 면에서는 저기 이 사상적으로 이념적 편향성보다도 그렇죠. 예 무색무취한 게 더 무서워요. 더 무섭죠. 예.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신속하게 지금 인선이 되고 있습니다. 인선표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지금 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번과 달리 확실히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바로 네. 국무부 장관 마크 루비오, 네. 이 젊은 상원입니다. 다 플로리다 출신들인데요. 그다음에 피트 헤그세스라고 충격적인 인사예요. 예. 아주 이게 젊은 친구입니다. 이거 네. 국방 43세 예. 국방부 장관을 임명을 했어요. 소령 출신을 소령. 예. 그다음에 국토안보부 장관도 임명을 하고 일론 머스크를 임명을 해서 이제 덧지라고 됐어요. 국가 효율부 장관이다. 그래서 이름을 그 덧지 그 뭐야 암호화폐 이름을 따서 잡았던데 뭐 완전히 연방정부를 수술하겠다. 네. 지금 비벡 라마스와미랑 공동으로 이걸 맡게 됐고요.
수지 와이스 이 사람도 플로리다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 사람도 디센티스를 돕다가 나중에 이제 네. 정치 컨설턴트를 한 사람이죠. 캠페인 하던 분이고. 마이크 왈츠는 이제 그린벨의 출신입니다. 이 양반은 하워드. 예. 이것도 플로리다. 주로 플로리다가 이 마라라고가 있는 곳이고 사실상 그렇죠. 예, 지금 제2의 고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플로리다. 예. 플로리다 사람들이 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존 레클비트가 나왔는데 여기는 없습니다만 예, 털시 가바드라고 제가 한번 소개했죠. 예. 하와이 예. 연방 하원 출신 이번에 DNI 예. 국토부 장관인가요? 예. 아, 아니지. 국토부 아, 뭐 그 정보 파트인데요. 그, 아, 거기 국가 정보국장이 네, 국회 정보국장인가? 예, 국가 정보국장이 아주 아, DIA인가요? 예, DIA는 예. 국방정보국이고 아, 국방정보국이고 예, 저기 국가정보국이 있습니다. 예, 예. 예. 거기로 임명이 됐어요. 근데 예. 저하고도 또 아는 사이에서 한번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만 아, 디렉터 오브 내셔널 인텔리전스 프리덤 팀 노미니네. 그 DNI. DNI죠. 디렉터 오브 내셔널 인텔리전스. 여기가 국가의 정보기관을 예. 총괄해요. 총괄하는 거죠. 예, 13개 정보기관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자를 임명했는데 예. 그런데 이제 털시 가바드는 사실상 반전주의자고 뭐 이 사람은 지금 그 우크라이나 문제도 빨리 종결시키고 하자는 확실한 반전주의자인데 나머지 지금 마크 루비오나 이제 피크 헤그세스 사람은 다 매파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걱정이 이제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가 예. 반전주의자고 전쟁을 끝내겠다, 네오콘을 예. 반대하고 그리고 트럼프 주니어조차도 이번 내각 인선에서는 네오콘들 매파를 빼겠다. 그래서 존 볼튼 같은 놈 다시 안 쓰겠다 그랬는데 존 볼튼 같은 사람을 다시 쓰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런데 이제 매파긴 매파인데 주로 전향한 매파. 전향한 매파. 예, 마가라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주의에 상당히 이제 저 충성맹세를 한 매파. 네. 이렇게 보면은 이전의 그 경력보다도 오히려 지금 미국 우선주의에 가까운 색깔로 바꿨다. 예를 들면은 여기 루비오 같은 다시 한번 그 표를 띄워 보실랍니까? 그 행정부 인선 현황. 그 루비오 예. 예 루비오 마코 루비오 같은 사람은 원래 외교 안보 분야의 전문가로 지난번 네.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했다가 네. 아 이제 트럼프 경쟁자에서 협력자로 성향이 네. 바뀌었고 예, 그렇죠. 전향을 다 했죠. 예 그래 가지고 이제 완전히 마가파가 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이 사람들이 그 중국이나 북한에 대해서 매파라 할지라도 네. 과거의 매파는 이제 힘으로 그 강압하는 매파라면 이 사람들은 매파라 하더라도 그거는 미국이 하는 게 아니라 동맹국이 돈을 대라. 네. 예, 이런 면에서 조금 결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이제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신문들은 이 사람들의 과거 발언을 가지고 이제 대북 적대식 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강경파 이런 네. 쪽을 쭉 하고 있습니다만 앨리스 스테파니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엔 대사로 이번에 임명된 뉴욕 하원 출신인데 제일 하단에 우측에 있는 여성분입니다. 이분이 84년생인데 젊어요. 예, 30세 최연소 연방 하원이 됐고 지금 5선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딕 체니 부통령의 딸 제니 체니 이를 그 후임으로 공화당 그 원내대표가 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경력이 있는 양반인데 이 양반이 원래 파리 교의회 탈퇴도 비판을 했고 여러 가지로 그 트럼프하고 좀 틀린 이야기를 막 네. 그게 됐어요. 그런데 예. 싹 바뀌었더라고요. 완전히 트럼프에 맞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번 인선 기준이 과거에 무슨 말 했던 것까지 간에 지금 트럼프의 정책 입장에 전폭 동의하고 지지하는 사람으로 쫙 깔았다 봐야죠. 그렇습니다. 제2의 존 볼튼 같은 사람은 예. 바로 잘라버리겠다. 예. 그리고 철저한 충성파에다가 예. 전향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상되는 트럼프의 그런 대북 정책이나 우크라이나 정책, 중동 정책, 이란 정책에 대해서 아마 그대로 뒷받침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당장 트럼프 이제 체제가 우리한테 다가올 파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마가라는 개념을 우리가 네. 그냥 슬로건으로 이해하고 건성건성 그 보는 경향이 있는데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예, 지금 미국의 신보수주의라고 할 때는 네. 우리가 일차적으로는 가족과 교회, 네. 지역사회고 네. 그 상부구조에 국가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네. 반면에 이제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자들은 그동안에 개인의 자유를 외쳤는데 네. 그게 아니라 공동체, 교회, 가족, 지역공동체, 그다음에 국가거든요.
이것이 신성시대고 이것이 절대시대다 보면은 나머지는 전부 부차적인 겁니다. 네. 이게 마가의 철학적 어떤 논리가 지금 정립이 돼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미국 우선주의자들, 공격적인 미국 우선주의자들로 다 채워지게 되면은 이제 미국에서는 뭐 아닌 게 아니라 이제까지 그 구호에 불과했던 하나의 어떤 미국 우선주의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동시에 전 세계에는 상당한 어떤 도전장을 던지는 완전히 우리가 몰랐던 미국이 탄생하는 거거든요. 이런 미국을 우리가 본 적이 없으니까요. 네. 예, 그런 면에서는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고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걸 이제는 저건 선거 전략이겠지 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우리도 받아들일 때가 됐어요. 그렇죠.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실제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자기가 당선되면 뭐 24시간 안에 끝내겠다 그랬지만 끝내기는 어렵죠. 실제로 오히려 더 전투가 가열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6.25를 보더라도 여러분 기억나시겠습니다만 휴전협정이 진행되고 있을 때 한 치 땅이라도 뺏으려고 고지전, 보복전이 고지전 그거, 철원전 철의 삼각지 이런데 뭐 그냥 피범벅이 됐습니다 그때. 네. 그때 제일 많이 죽었을 거예요 서로 간에. 그렇습니다. 고지를 뺏겼다가 그러니까 한치 땅이나 더 확보하려고 휴전 협상 때까지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지금 젤렌스키 입장에서 쿠르쿠스 지역을 확보하는 게 예.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만약 예. 쿠르쿠스 지역을 만약에 러시아한테 밀려 뺏겨버리면 협상 카드 지금 점령된 상태에서 수도 빼가지고 싹 끝내버리자 그러면. 예. 지금 20% 넘는 한 11만 제곱킬로미터니까 우리 대한민국 남쪽 땅, 남한 땅보다 좀 넓은 땅을 지금 11만 제곱킬로미터, 약 20%가 넘는 한반도 면적의 반 땅을 지금 점령했거든요 러시아. 예. 그대로 그 돈바스, 도네츠크, 루안스크가 헤르손 지역까지 싹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원래는 승리 계획이라 그래서 젤렌스키가 크루스크를 점령해서 이거를 이제 크리미아 반도, 네. 크룸 반도랑 같이 교환하겠다는 건데 교환하겠다. 크룸 반도는 그냥 도네츠크, 돈바츠크 동부 지역도 네. 못 돌려받게 생겼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전쟁을 끝내겠다 그러는데 푸틴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관심 있다. 관심 있다. 우리는 대화하고 싶다. 그다음에 트럼프에 대해서 푸틴이 뭐라 그러냐? 용맹하고 남자답다. 네. 그 총알의 막구도 네. 그 저기 이렇게 퍼포먼스하는 모습은 너무나 용맹스럽고 너무나 남자다운 스타일이 비슷하죠. 네, 딱 그다음에 느낌이 오죠. 이런 말도 합니다. 트럼프는 우리 러시아와 유착됐다는 오해를 국내에서 많이 받았다. 그런데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듣고 싶어하는 말은 다 해준다고 보면 네. 돼. 전부 다 뭐든. 그리고 이 조건은 푸틴은 절대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들어갈 수 없다. 중립적으로 예. 남아야 된다라는 걸 강조할 겁니다. 애초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이 젤렌스키가 잘못한 게 왜 나토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냐고요. 그게. 당분간 있으면서 싼 값으로 러시아의 가스, 석유 받아먹고 또 유럽으로부터도 경제 지원 받으면서 가운데 있으면 되거든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강조했던 게 소가 도랑을 지나갈 때 옆 도랑에 있는 풀도 먹고 오른쪽에 있는 것도 양쪽에 먹어야지 왜 한쪽만 먹으려고 그러냐 예. 바보처럼. 예. 바로 균형 전략이 아니라 편승 전략을 쓴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떤 세력에 얹혀가는 편승 전략을 썼는데 대한민국이 30년간 균형 외교를 통해가지고 나름대로 성장과 번영의 토대를 이어왔다면 젤렌스키 경우에는 그 전임 정권은 또 러시아에 편승을 했고 그다음에 유로메이단이라고 2014년에 그 자유화 혁명 이후로 새로 선 정권은 이번엔 또 유럽에 편승을 하고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주대 없이 중심을 구축하지 못하고 결국은 쓰러져요. 제가 우리 구한 말 같아. 제 우크라이나 국회의원하고 지금도 제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젤렌스키 쪽 사람과 반대쪽 사람 다 보고 있는데 만날 때마다 내가 강조했던 이유가 아니 왜 한쪽에 갈라냐. 내부에 지금 동부 지역 같은 경우는 도네츠크, 돈바스, 러시아 말을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러시아 말을 사용도 금지시켜버렸잖아요. 네. 내부가 분열되어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나토에 서두를 게 아니라 내부적 통합을 네. 강조했거든요.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도 지금 라이칭더 대만 총동이 타이난 시장 때 저를 만나서 저하고 친한 사이예요. 아주 뛰어난 친구인데 라이칭더한테 내가 만날 때 그랬거든요. 내 생각은 대만 독립을 너무 서두르지 말아라. 그냥 스테이스코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내부 자강, 네. 쫓창 부시 그러거든요. 이게 칭화대학교 교우인데 쉬지 않고 스스로 자강을 해라. 네. 경제적으로 대륙으로부터 도움도 받고 네. 또 미국, 일본, 뭐 한국으로 도움 받고 네.
그렇게 이제 이걸 주장하는데 당장 이제 북한 파병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북한 파병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 예, 일단은 북한군이 러시아에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서부 쪽으로 이동했다는 것까지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오류가 있냐면은 북한군이 이동했다 하더라도 러시아하고 연합을 처음 해보는 거고 네. 생소한 장소에서 네. 생소한 무기 체계로 네. 생소한 교리로 전투를 하는 거는 통상 군대가 몇 개월에서 1년 가까이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지 않고 그냥 전투에 투입하면 이건 총알바지가 됩니다. 갈아 넣는 거죠. 그런데 네. 그렇게 해가지고 북한군이 희생되면은 김정은 위원장도 상당히 위신이 추락이 되고 이제 북한 체제가 조롱의 대상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치 지금 북한군이 벌써 교전에 투입됐다고 하는 건 누가 보더라도 군사적 상식에 맞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반면에 이 전쟁에서 북한이 배우고 싶은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소규모 전술 단위의 그 정찰 타격 복합체. 네. 일단 드론과 활공폭탄과 전자전이 있는 이런 것들은 북한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관심 있고 전 세계가 실험장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북한이 새로운 어떤 지식 노하우 차원에서는 보고 싶고 배우고 싶은 걸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도 여전히 그 앞으로 과정이 있는 거고 러시아와 북한 간에 그러면 와 있는 북한군을 어떤 용도로 쓸 것이냐도 아직 협의 중인 단계란 말이죠. 그래서 전투요. 이런 부분들은 예, 네. 우리도 과거에 베트남 전쟁에 파병할 때 꽤 오래 준비가 네.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당장 게임 체인저라고 인식하고 우리가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이런 정책을 검토하는 것은 몇 단계 뛰어넘은 거고 그렇죠. 그런 것보다도 북한군이 그 이 전쟁으로부터 배울 기회를 없애려면 종전이 우리 안보에 가장 시급한 거죠.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는 저는 가장 자기 절실한 게 노동력 파병을 통한 외화벌입니다. 네. 사실상 그 저도 블라디보스톡이나 저 핫산 이런 지역을 많이 걸으면 북한 노동자들이 아니면 일이 안 돼요. 그만큼 러시아 노동자는 게으르고 일단 이 가성비가 안 나오는데 북한 노동자를 써야 집이라도 제대로 빨빨 지어집니다. 예정대로. 그만큼 북한 노동력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북한 노동력이 사실 2397호 유엔 결의안, 2017년도 있었던 마지막 그 화성 11호 발사로 했던 제재죠. 그 결의안 때문에 노동력을 1개월 이내에 전부 철수하도록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 기회에 노동력을 파견해서 돈바스, 도네츠크, 루안스크 지역이나 쿠르츠크 지역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건설 노동자가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신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하고 위성 기술 이게 아마 북한으로서는 절실히 러시아로부터 필요한 거라고 보입니다. 네, 그 사실 대단한 기술도 아닙니다. 예, 그래도 아무튼 그게 아직도 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 그거는 지상의 풍동 시험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기권에서 들어올 때는 저 극초음속으로 들어옵니다. 네. 이 속도에서 공기 마찰의 강도가 서서히 높아지니까 이걸 지상에서 탄두를 빠르게 공기를 통과시켜서 그렇죠. 그 상황을 재현해 보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대단한 기술이 아니라 뭐 러시아 엔지니어 5명만 있으면 돼요. 네. 이건 뭐 핵무기 개발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고 그다음에 뭐 그 로켓 기술에 비하면은 뭐 아무튼 지금 뭐 미군이 파병돼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 이라크전 같은 경우는 미군이 파병돼서 우리보다 와달라고 사정하는 단계였는데 그런 단계도 아니고 무슨 나토군이 다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유엔 평화유지군이 다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미리 나토 회원국도 아닌데 설레발 치는 것 자체는 아주 섣부르고 위험한 일이다. 굉장히 위험하죠. 이건 조선일보의 김대중 출남도조차도 그것만은 안 돼. 살상무기 지원도 안 된다고 그랬더만 이 뭐. 살상무기 지원하면 당연히 거기 정비 병력이나 기술 지도 병력이 따라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동적으로 그렇죠. 파병으로 연결되게 되죠. 사실은 방어 무기도 그렇습니다. 이제 지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는 첨단 무기이기 때문에 무기만 보낼 수가 없어요. 수가 없죠. 그럼 반드시 운용 인력이 붙어야 되거든요. 그럼 뭐 우크라이나로 써 있을 수도 아닐 텐데. 그렇죠. 그걸 활용하는 게 매뉴얼 같은 거 훈련을 시켜야 될 것이죠. 무기가 가면 사람이 가게 돼 있다. 포탄 같은 소모품은 그렇죠. 괜찮은데 그렇죠. 무기 체계라고 할 수 있는 그 저기 장비가 가게 되면은 우크라이나가 운용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가야죠.
이제 예,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제 트럼프 체제에서 이제 대중국 관계일 텐데 네. 마지막 최근에 미중 관계가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중국에 대한 관세 60%를 먹이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지난번 TV 토론에서 나는 해리스한테 아쉬웠던 게 해리스가 인플레이션 대책이 뭐냐 할 때 해리스가 그냥 뭐 그로서리 뭐 채소값이 오르고 힘들다 이렇게 설명으로 그냥 대답하는 알맹이 있는 대답을 못했어요. 좀 약했죠. 예, 그런데 트럼프는 자기는 화석연료 규제를 없애서 에너지값을 50% 낮춰가지고 식료공급을 낮추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내가 그때 해리스라면 트럼프 후보한테 이렇게 반격했을 것 같아요. 트럼프 후보께서는 60% 대중국 관세뿐만 아니라 모든 관세를 올리겠다 그러는데 이 관세를 올리게 되면 수입품 가격이 불가피하게 인상되고 네. 모든 식료품 이런 거 일반 우리가 제조 물품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소비자 가격이 올라서 인플레를 잡을 수가 없을 것이다. 네, 이 문제를 네. 어떻게 해결할 거냐. 당신이 중국을 때린다고 철강 관세 올리면 건축 자재값이 올라가지고 부동산 값이 오르고 미국 소비자들한테 피해가 갈 것이다. 이런 점을 좀 날카롭게 지적을 못 하더라고요. 네, 그냥 걸치긴 했어요. 첫 번째 토론회 네, 때. 네. 날카롭지 못했어요. 예, 그런데 그냥 아, 뭐 인플레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죠. 네. 너무 약했어. 약했고 네, 네. 물론 트럼프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만큼 세금을 깎아줘서 네. 그래서 잡겠다. 사실은 궁색하긴 한데 원자재 값을 세금으로 어떻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소 있긴 한데 이 인플레 문제는 어쨌든 뭐 바이든 정부의 최대 약점이고 그걸 얘기해봤자 불리한 의제였던 것 같아요. 네. 미중 관계의 전망을 정리하면서 한번 마지막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관계 트럼프 시대에 어떻게 변화될 것 같습니까? 근데 이제 그 1기 트럼프 때 안보 보좌관을 했던 오브라이언이라는 네. 그 양반이 포린 어페어즈에 쓴 거 보면은 그때 무역 전쟁 했다. 네. 그래가지고 대중 관계가 엄청 악화될 걸로 알았는데 네. 사실은 그때가 미중 관계가 가장 좋았다. 네. 오히려 중국도 보복 관세를 할 때 대화를 통해서 일부는 풀고 네. 일부는 높이고 네. 이런 게 유기적이고 역동적 미중 관계였다. 무역량은 더 증가했죠. 미중 예, 관계. 예. 그게 나쁜 게 아니다. 네. 이러고 또 저기 뭐 중동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거 다 바이든 때 일어났다. 네. 트럼프 때가 오히려 세계 정세와 미중 관계가 가장 이상적이었다. 그래. 이런 주장을 해요. 이런 주장을. 아이러니한데. 그래서 지금 이 60%까지 뭐 올리고 뭐 심지어 몇백 프로까지 올리고 그랬는데 이게 2차 대전 직전의 보호무역주의와 유사한 거냐 아니면은 이런 것도 좀 탄력적인 거냐 이런 거는 좀 구별을 해야지 이게 자칫해서 그 저 대공황 이후에 미국이 막 그 저 관세 스무트 무슨 법이라고 해가지고 네. 자국 산업 보호한다고 해가지고 몇백 프로씩 올려가지고 그래서 일본을 불량 국가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의 보호무역주의로 봐야 되느냐 아니냐 문제가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만 네. 제가 4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The Art of the Deal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거래의 기술. 네. 그 본인이 직접 쓴 책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뉴욕 부동산 재벌로 성공했는지 쓴 건데 그걸 꼭 한번 이 윤석열 네. 정부 대통령도 다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트럼프는 거래의 규제입니다. 협상입니다. 돈을 벌게 한 것도 아니래요. 자기 거래. 자기 거래 자체가 즐겁다. 그리고 크게 쏩니다. 100억 달러 방위비 내놔. 그러면 쫄아가지고 오다 보면 50억 달러 내놓는 거야. 그럼 그냥 10억 달러에서 손 안 대고 다섯 배로 받아먹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완전히 의외. 이럴 때는 정말 제대로 된 우리 정부라면 갈 테면 가라. 박정희 네. 대통령처럼. 미군 철수. 오케이. 찬성. 그럼 우리 핵무기 만들겠다. 이런 배짱으로 나가야 트럼프와 이게 이 협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끌려가면 그거는 뭐 무조건 되게 돼 있습니다. 예측, 그러니까 선택의 범위를 넓혀서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게 만드는 거죠. 트럼프의 네. 모습이. 그리고 트럼프는 이왕 질라면 크게 질러라. 자기가 써놨어요, 제가 협상의 기술을. 네. 방위 분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야, 이번에 만만치 않겠는데. 만만치 않은데 저는 이 저 골프 치다가 저렇게 트럼프 대응하에서 골프 채 휘둘리는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 트럼프와 과연 제대로 협상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만 이 정부가 이런 데 대한 대응력이 취약한 이유는 무역을 무역의 문제로 보지 않고 안보의 문제로 보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이 정부의 의사결정 라인은 안보 라인이 다 잡고 있어요. 그게 언필친 경제 안보라는 프레임이거든요.
바보죠. 예, 바보. 예, 그렇죠. 이건 이념 경제를 하겠다는 얘기야. 이념 경제를. 예. 아니 그러니까 전략 자산, 미국의 핵무기 전략 자산에 상시적 순환 배치를 한다면 그 비용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몇 조가 들어갈 겁니다. 부르는 게 값입니다. 부르는 게 값이고 이렇게 우리가 목을 매달면 돈 달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막아낼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이런 말 했죠. 북이 핵을 공개하면 우리도 핵으로 공개하겠다. 아니 핵도 가지고 있지 않는 나라의 대통령이 자기가 핵무기 사용권이 있습니까? 핵 문제에 대한 조인트 뭐 합동 훈련을 하겠다는 말 하니까 바로 미국이 부정했잖아요. 예. 부정을 하고 그게 진짜 핵 공유 수준의 확장 억제력이라면은 주한미군이 핵전쟁 부대가 돼야 되고 그렇죠. 여기에 핵전쟁 인가 요원이 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연합사 작전 계획에 핵전쟁 파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 많은 화려한 워싱턴 선언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화가 없어요. 전혀 없죠. 없어요. 그건 해줄 수가 없어요. 아니, 더구나 시청자 여러분 만약에 이제 북한이 그걸 막기 위해서 ICBM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네. ICBM이 뉴욕이나 워싱턴을 겨냥하는데 그 워싱턴과 뉴욕의 이 북한의 ICBM 공격을 감수하고 핵무기로 우리를 핵우산으로 보호해줄 그런 미국이 되겠습니까? 오지겠으면 여러분 그 두골 프랑스 대통령이 뉴욕을 희생하면서 파리를 보호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자기들이 핵 개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올려달라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그러면 핵 개발하겠다고 강력하게 박정희의 자주국방 노선을 들고 싸울 정도의 배짱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나는 꼬리 내리고 그냥 아, 그거는 지지율 15%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럴 수도 없죠. 네, 이건 국민들의 그 결집된 지지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네. 아, 혼자 그랬다가 저기 자기 혼자 그러면 누가 따라줍니까? 그럼? 일단 이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을 이제 중국을 배제하고 이제 새롭게 만든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우리가 레버리지도 있는 거거든요. 당장 네. 조선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그렇죠. 대통령에서. 우리나라가 사실 조선 최대 강국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 조선 시장의 50%, 한 우리나라가 한 26%, 그다음에 한 14%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중국, 한국, 일본을 따지면 90%의 선박 건조, 신주, 신자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중국을 빼면 사실 우리나라가 최대의 선박 제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구축함, 항공모함, 이지스함 만들 때 우리 대한민국 조선 능력에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MRO도 마찬가지고요. 유지 보수 문제도 마찬가지고. 원전도 사실 중국, 러시아 시장을 막는 게 대한민국 그 원전 기술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당대표 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우리 대한민국의 이 원전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와 싸울 게 아니라 웨스팅하우스와 우리가 통합해서 전략적 협력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웨스팅하우스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 바보처럼 한미동맹 떠들면서 괜히 체코 가서 쇼바노 같이 네, 아무도 결정 못 모든 절차를 중단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이게 재앙이죠. 아마 그게 뭔지도 모를 거예요. 당장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뭘 해야 되냐면 원자력 재협상 통해서 원자력 협정 재협상을 통해서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문제를 일본처럼 우리도 받아내야 돼요. 그때 나카소네가 얼마나 그때 레이건 대통령이나 이쪽에 이게 외교를 해서 그 재처리 협상 권한을 받아내는 거를 봐야 벤치마킹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뭣도 모르고 워싱턴 협의다 가가지고 다 사인 다 사인 NPT 찬성하고 NPT에다 지적재산권도 그것도 저 다 존중한다 다 사인 항모문서를 다 쓰고 와서 무슨 폼을 잡고 있냐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이 붕어 IQ에서 뭔지도 모를 거예요. 자기가 한 말도 잊어버린 사람이 그거 알겠어요? 김건희 여사가 우리 오빠 무식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고종 그 대한제국 말기에 멍청하고 무능한 왕이 있으니까 미국, 러시아, 일본이 와서 산림채굴권, 금강채굴권, 헐값에 우리나라 자원 다 뺏어 나갔던 그 우리 구한말의 그 안타까운 생각이 나요. 이런 멍청한 대통령 있는 동안에 일본, 미국이 다 빼먹자고 얼마나 달려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국이 이상하게 관역이 되는 듯한 느낌이 자꾸 들고 그렇죠. 경제 지표가 이게 심상치 않은 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네. 사실 그 지난번 바이든의 치과 과학법, 인플레 감축법이 나왔을 때도 그 산업부 장관을 미국에 보냈는데 한 달째 대화를 못 하니까 급기야 대통령이 뉴욕에 가서 48초 그저 1억 불 내고 그 급히 바이든 대통령 만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그거 저기 반도체법하고 IRA법 때문에 무리하게 가서 48초 만나느라고 거기서 48초. 바이든 날리면 사건이 터진 거예요. 맞습니다. 그때 보면은 아 이게
이념과 안보 라인 위주로 그 이런 어떤 그 의사결정 라인을 포진을 해놓으니까 사실은 김태효가 미국 통입니까? 미국에서 석사 박사 받았지. 그게 미국 통이냐고. 아니거든요. 아니거든. 해결을 못하니까 안보 라인이나 뭐나 그 대통령이 직접 갔다가 이제 바이든 날리면 사건이 터지고 48조 만나고 끝난 거예요. 그런 모양이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번에 트럼프는 더 심하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그때 그 저 집권 초에 우리가 이 정부를 불안하게 봤던 게 무언가 당당하게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막 덤비거든 그냥. 이래가지고 지금 그때 그 골탕 먹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트럼프는 어떻게 넘었을 거냐 이게. 윤석열 대통령 오늘 출국했죠. 무슨 국제회의 간다고. 네, G20 회의입니다. 거기 가서 바이든 만날 텐데 네. 또 뭔 사고를 칠지 걱정입니다. 사실. 바이든하고 말 잘못하면 트럼프한테 찍힐 거고. 네. 뭐라 그럴 것 같아서. 또 뭐 한미일 안보 협력 또 뭐 그 얘기죠. 아, 그 얘기하죠. 걱정입니다. 이 정말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 좀 10대 경제 강국의 문화 강국의 노래 문학상 위로 떨어졌어요.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네, 떨어졌어요. 러시아한테 추월당했어. 아, 대단한 나라인데 이 나라 이 싸놓은 거를 예. 마치 자기 개인의 것인 것처럼 그 김건희랑 대통령 놀이하면서 여기저기 까먹고 폼 잡고 다니다가 나라의 네. 경쟁력은 무너져 내리고 있고 부끄러운 것은 국민의 몫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도 참 이게 비판하고 있지만 이 트럼프 파고가 위기이자 기회인데 이 트럼프의 파고를 어떻게 한반도의 평화 정착의 기회로 만들고 트럼프의 대중국 견제를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 제조업의 강국의 그런 강점을 역으로 활용을 해서 네. 새로운 공급망의 주도적 위치를 확보할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네. 정말 지도자의 지혜와 배짱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데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빨리 끌어내리면 됩니다. 빨리 끌어내리면. 아이고 내일은 이제 네. 이재명 대표 선거가 네, 나와 있고 네. 저는 뭐 1월 8일 날 선거입니다. 좀 약간 여유가 있는데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하느님이 보고 와서 네. 우리나라 만세인데 이 삼천리 금수강산 우리 5천만 결의 8천만 결의 이 민족이 이 인류 공동체에 정말 쓰임받는 정말 큰 역할을 해야 될 민족인데 기도하고 네. 같이 우리 국민들이 뜻을 모아서 이제 임계점에 돌아왔는데 올해 아까 가기 전에 네. 빨리 끌어내려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날 취임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네. 그쪽에서 나를 초청한다 그러는데 내가 1월 8일 재판이 잘 돼야 1월 8일 재판이 잘 된다면 예. 트럼프 취임식에 좀 가서 저도 우리 국가를 위한 여러 가지 예. 그런 외교 활동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아이고. 뭐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순리대로 갈 겁니다. 그래요. 오늘 정말 밖에서 더 국회 밖에 있지만 더 열심히 활동하고 해주고 계시는 우리 김종대 군사외교안보 전문가 전 국회의원님 모시고 딥톡 오늘 시간 가졌습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